천연 탈취제 아, 뭘 만들었구나. 탈취. 탈취 한번 하고 얘를 한번 더 닦으면 되겠다. 조치도 되지만 소독도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여기 많이 뿌려줘야겠다. 옆에 똥 쌌잖아. 어디. 엄마. 이제 쌌어요, 그 똥은? 여기 그 비닐 중에 이제 똥 쌌어요. 야! 너 그러고 나한테 뽀뽀한 거니? 안 돼. 오빠 분명히 했을 거야, 안 돼, 그거 뽀뽀. 야, 너 뽀뽀 금지야. 안 돼. 아이들이 저렇게 많으면 정말 손도 진짜 많이 걸 것 같은데. 오빠 그게 향이 좋은가 봐. 여기도 또 있다. 야, 바깥에도 저렇게.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야. 밥 주다 하루 가는데? 어. 난 강아지들이 워낙 많으니까 진짜 밥 주는 것도 하루 종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양을 샀는데도 그게 일주일치라는 게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많으니까. 나 예전에 그 전생 사주 보는 거 있었거든요? 검정숙개. 아, 네가? 얘 완전 얘 검정숙개야. 어울리는데? 어울리는데? 안녕. 밥 먹어. 아. 저거 또 해야 돼. 여기서 똥 치워야겠다. 똥 치워야 돼. 안 돼, 저리 가. 어, 얼었어. 얼은 것도 있어, 오빠. 얼었어. 아니, 오늘 날씨에 바로 싸면 얼지. 오빠, 이쪽 충분히,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충분해, 오빠. 저리 가라. 너 또 오줌 쌌니? 먹이고 치우면 그냥 하루가. 그러겠네. 먹이고 치우고. 그래, 정말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봉사는 맞아요. 어떤 봉사든 의미가 없고 쉽지 않아요. 어제 방송에서 봤더니 강아지들끼리도 실험한 거야. 뭐. 어떤 놈이 인기가 있는지. 아, 그거 당연히 힘세고 잘생긴 놈이겠지? 힘세고 잘생기고 깨끗한 놈을 좋아. 아, 진짜로? 진짜? 그러니까 오빠가 깔끔한 게 좋대니까. 나이가 좀 먹어서 응? 녹여를 싫어야 되네. 오빠, 여자들도 나이 든 사람들 있어요. 자꾸 강아지 얘기하다가 나이를 좀 낮추면 돼. 이건 또 역시 화산화수수 주방용 중성세제 그리고 물 이렇게 해서 소독도 되고 잘 닦이고 이렇게 닦으면 유리가 더 반짝반짝하대. 해봅시다. 아, 유리 닦는... 유리를 닦는 거를... 우리 보통 유리 세제 하는데... 어, 그 사람 나보다 하나 더 윈데. 그러니까. 등급이. 어, 아니야. 청소해주는 거야. 신문지를 어, 안 돼.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길게 접어서. 그렇지. 어, 창틀. 뛰어 넣어야지. 아니. 뛰어는 거 아니야, 저렇게? 너무. 아니, 오빠 뛰어는 거 똑같아. 그럴 거잖아. 뭐 그렇게 각 잡을 필요 이슈? 각 잡을 필요 이슈. 어, 저 대화 비슷한데? 아. 어차피 뭐로 가든 가면 되는데 뭔가 방법이 다 있잖아. 그냥 아, 넣으면 되는데. 아, 근데 저렇게 지금처럼 저렇게 막 우겨서 이렇게 넣는 것보다 각 잡아가지고 딱 넣는 게 스며드는 차이가 달라요. 저렇게 반드시 접어가지고 딱 해야지 흡수된다고. 이 구멍으로 빠지는 거라? 이거를 아까 하도 많아서 불리긴 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해, 오빠? 오빠, 사람 집이 아니야, 개집이야. 안 돼, 찬영 씨. 이 정도면 충분해, 안 돼. 오빠, 집처럼 하면 의미가 없어. 집처럼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거 봐요, 얼었어, 이쪽에. 야. 아, 이때 1년간 청소 안 해도 되겠네. 응. 오빠 덕분에. 와, 진짜 깨끗해졌다. 시원하다, 정말. 아. 아, 피곤하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보이세요.
오빠 아직 이들 갔다가 우리가 10분의 1도 안 한 거 같은데. 이제 개막 보고 똥 치운 것밖에 없는데. 정신이 없네.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저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운동하고 근력을 쌓고 이렇게 해야지. 아, 이럴 씨 보고 운동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운동해야 돼. 계속 근력 운동을 같이 모시고 운동을 다니세요, 그러면. 아, 이럴 씨 도망갈 것 같은데.